아, 용병은 또 왜 죽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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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치렉이 살짝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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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오 예스. 야 진짜 전참이다. 아 그래 쫄리지? 이렇게 쫄리냐 근데? 자카롬, 조단, 로른, 백수른, 오옴룬, 자른, 베르른 중이야. 오케이 가자! 아니 저 물곰 굉장히 운이 좋은 사나이 도전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카스팅을 많이 돌거죠. 우리 아들내미 갑시다. 일단은 어 뭐야 미션이 또 있는데요. 잠깐만요, 방송 전까지 랄 엘드 타. 오늘 네, 자카론 방패, 유니크 자카론 방패 아니면은 조던 아니면은 백수룬에서 조두룬 사이에 먹을 때까지 노방종 방송 가고요. 자 아이템 소개하겠습니다. 무기는 참나무 심장, 오크의 심장이고요. 칼갑에다가 매찬을 위해서 최상급 토파즈 했고요. 그 다음에 샤코에다가도 매찬을 위해서 최상급 토파즈 꽂았고요. 마라, 화금 마라지만 직득한 화금 마라 착용했고, 그 다음에 네 35 패키에 붙은 45 올레 세타에다가 35 패키에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43, 그 다음에 불카토스에다가 패키에 매찬링에다가 수앱벨트, 그 다음에 첸가 수압에다가는 네 텔봉을, 아 그럼 텔봉 수리해야겠다. 그러면은 오늘의 운세를 한번 점쳐볼게요. 요게 이제 바알참이거든요. 요거에 바알참인데 요거 한번 뭐 약간 뭐 오늘의 운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한번 봅시다. 아 욕심의 거대부적이다. 욕심의 거대부적이 오늘의 운세인데 어 맞냐 이거? 갑시다. 오! 와 이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이거는 진짜. 벌써 몇 번째 먹는 거야 이거. 이번 레더에서만 진짜 한 8개째 먹는 것 같은데요? 유니크 스레셔죠. 사신의 종소리인데 아직 에테로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33% 확률로 노아더즈를 걸기 때문에 물리 캐릭을 키우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액티 용병한테 요걸 줘서 노아 저주를 걸게 해가지고 이제 물리 내성을 지우는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캐릭은 되게 잘 나오네. 하하하. 아, 안수가. 뭐 하도 많이 설명했죠. 고무장갑. 네, 물리 캐릭 최고의 장갑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오!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제 거 사신 노바 도서고요. 사이드작 무한에다가 소속 구교복에다가 다뎀. 이스킬의 10패키 목걸이, 배추, 패키링 2개에다가 스웹벨트에 챙가까지 착용하고 있습니다. 참 같은 경우에는 번참 2개, 그 다음에 기드참에다가 매참, 해풀, 애니참, 매참 같은 경우는 209 매참 했고요. 뭔 소리죠? 소중에 이상하네. 제가 아는 소중에서는 일본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워드보우 나왔다. 어허 재밌는 무기가 나왔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체 왜 재밌어 하냐, 요걸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도 화살을 쓸 수 있는 활입니다. 오 스킬! 딸내미로 탑 한번? 오케이 탑 탑 아 탑이래 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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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면은 내수용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죠? 더욱 자세한 삥부츠 옵션을 보는 방법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리퍼리 피규어? 그것도 맞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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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은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오늘은? 딱 이런 딱 말씀드릴게요. 오늘 카우방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오! 오호! 15방상 메이지 수수께끼 재료죠. 2.4 패치에서는 이제 적용대에 바뀌었습니다. 어, 애초 나왔다. 오! 여기다가도 무공을 만들긴 하더라고요. 오호! 스캐럽 셰프츠가 나왔습니다. 아, 독조항이 났네요. 그래도 에티도 아니지만 스캐럽실 하나 나왔습니다. 네, 샌드스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조항 변동에다가 힘 활력도 아마 변동인데 굉장히 또 무난합니다. 어떤 캐릭이 있어도 무난한데 사실 노바도서가 되게 좋아하죠. 노바도서는 이제 독조항을 챙기는 게 중요한데 요걸로 힘 활력에 독조항까지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사실 노바도서가 좋아하는 빠릅니다. 1S 에테? 아하, 듀리엘 갑옷. 아깝네요. 듀리엘 갑옷이 나왔는데 에텐 아닙니다. 요거는 뭐 힘도 높아지고 생명 랩당 생명력에 저항도 좋고 빈결되지 않음도 붙어가지고 굉장히 또 괜찮은 갑옷이죠. 엘더 스태프 텔커봉도 나왔네요. 텔커봉. 이제는 뭐 수수께끼를 다들 끼고 계셔가지고 찾지는 않으시지만 텔레포트 쓸 때 참 좋은 아이템이다. 텔레포트가 69회나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가성비 있게 쓰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5급 아크 나왔다. 아까? 아 이게 뭐야? 15시 뭐야 이거? 아 차라리 15가 붙든가. 어, 요거는 뚫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오, 뭐야. 힐레제로 4소켓. 좋은 뚫었더라고요. 오호, 윙드엘른. 일리엄 뚜껑이 나왔습니다. 기염의 얼굴이죠. 네, 페이스에다가 강타 확률에다가 치명적인 공격까지. 거기다가 힘도 높게 붙어 있죠. 어? 아, 신세이구나. 아, 순간 저거 샤코가 황금색으로 보이네. 어, 커터 스태프 뭐지? 이거 리프레커잖아요. 아, 230 부증되면 너무 낮다. 리프레커도 나왔네요. 저거는 놔야겠다.